범벅에 들어갈 재료들을 가지러 토굴에 오셨네요. 호박하고 고구마를 넣어서 범벅을 해먹게 되겠군. 야, 아주 그냥 달콤한 재료들로만 고르셨네요. 근데 수윤 씨 많이 빻나? 야, 이건 어떻게... 거의 이건 형님. 아우. 거의 인간 믹서기 아닙니까? 야, 기운이 좋으니까 아주 금방 빻는구만 이걸. 아, 이건 뭐 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, 이제. 아, 이거 해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는 걸. 빻은 쌀가루는 이렇게 채로 한번 걸러줘야지 더욱 부드럽다고 하네요. 이 정도면 됐으니까. 네. 야, 이걸 해서 해 먹자. 아우, 색깔 좋은데요, 아주. 감자 해서 넣으면 감자 범벅이고, 네. 호박 넣으면 호박 범벅인데, 개인적으로 이 호박하고 이 고구마가 네.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넣어서 해 먹는 거지. 보통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음식으로는 이제 제가 먹은 거는 쑥버무리. 쑥버무리. 네. 뭐 그런 건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. 옛날에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지. 큼지막하게 써네요. 그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. 쌀가루는 따뜻한 물로 반죽해서 달콤한 속재료들과 함께 찜통에 조금씩 뜯어 넣으면 된다는데요. 범벅은 네. 이렇게 막 해야지 맛있어. 그리고 이 손맛. 그래. 이거야말로 진정한 손맛 아닌가요? 그래. 아, 색깔도 참 예쁘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보네. 아, 이거는 그래도 자주 드시는 음식인가 봐요. 워낙 시내 살 때는 먹을 게 많으니까 먹고 싶어도 잘 못 해 먹었었는데 네. 여기 들어와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가끔 한 번씩 만들어 먹고 이렇게.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행복입니다. 잠깐만. 네. 뭐 더 준비할 게 있으신가 본데요? 아, 범벅에도 다른 양념이 필요한가? 어이구, 이건 뭔가요? 물김치. 이 범벅은 이 물김치하고 네. 같이 먹어줘야 또 제맛이야 또. 그치, 좀 목 맥힐 때 이거 탁 먹어주면 이게 시원하게 뚫리는 게. 아, 자연은 정말 제대로 드십니다. 범벅의 퍽퍽한 맛을 달래줄 상큼한 물김치. 이것만큼 좋은 궁합이 어디 있겠어요. 자, 그 사이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호박, 고구마, 범벅이 완성됐습니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어떡해. 싹. 와! 아, 눈으로만 봐도 이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느껴집니다. 아삭하게 잘 익은 물김치와 함께니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. 아, 벌써 이게 참 이거 맛있어서는 모르겠네 이거. 아, 맛있을 것 같아요. 자. 자, 달콤한 호박과 함께 범벅 한 입. 아, 표정만 봐도 그 맛 알겠네. 맛이 과하지 않고 순하지. 이게 쌀가루로 하니까 확실히 밀가루로 할 때랑 또 달라요. 이게 진짜 아주 맛있는 가래떡에다가 이 호박과 고구마를 같이 먹으니까 거기다가 마무리로 이 김치 국물 딱 요걸 먹어주면은 아, 이 조화가 완벽합니다.